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풍입니다. 13-2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young children, 어린아이들은 잘 comfortable 비동사 뒤에 형용사 써야 되겠죠? 자, 편안한데, 자, reading. 자, listening to story. 이야기를 듣는데 편안함을 느낀다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자, they는 아이들이죠. 그들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아이들은 broaden해요. 확장시키는데 자, 그들의 경험을 1번 명사 자, 그 다음에 그들의 지식을 명사 2번 자, 그 다음 이야기들은 자, effects 영향을 주는데 아이들의 intellectual은 지능적인 growth 성장 예, 자, for는 여기서는 위치상에서는 because 왜냐하면의 뜻으로 접속사로 가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 do not listen 듣지 않기 때문에 자, passively도 여기서 빈칸 있게 낼 수 있겠죠. 여기서는 수동적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passively 다시 수동적 자 그리고 뜻이겠죠. 자, 아이들은 are called upon 수동으로 썼죠. 자, called upon이 무슨 뜻이냐면은 외우셔야 되는데 요청된다. 자, 요청되는데 자, to create 자, 만드는 것을 목적어 자, 새로운 세계를 자, through는 통해서죠. 자, powers 힘을 통해서 어떤 힘이냐면 imagination의 힘을 통하여 imagination 상상력 자, hold away라는 사람이겠죠. 사람은 describe 됐어요. 묘사했다. 자, how 또 의문사겠죠. 어순이 자, stories 이야기들이 enable 하는지를 그러니까 전체가 간접 의문문의 목적어로 쓰였습니다. 의문의 목적어 어떻게 이야기들이 묘사 예, 허락해 주는지 자, 수고로 enable ATV 썼어요. 자, 아이들이 escape 탈출 하는 것을 허락해 주는지 자, from the bond of present 자, from ATV를 썼네요. 자, bond 그래서는 유대감 자, 현재 자, 이렇게 묶어야 되겠네요. 현재의 유대감에서 자, into가 to예요. 여기서는 to the past 과거로 가는지를 탈출하는지를 자, 그 다음에 end는 삽입제로 보시고 또 to 또 어디로 가냐면 explore emotion 탐험하다 자, 탐험하는데 감정과 의도 그 다음 behavior 행동 그 다음 인간의 목적 자, from A to B를 전체 이렇게 봐주면 돼요. 자, 그래서 A에서 B까지 그리고 C까지 이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자, hallway는 묘사했는데 어떻게 이야기들이 허락해 주는지 아이들이 탈출하도록 from 어디로부터? 현재 유대감으로부터 자, 과거로 자, 그리고 탐험으로 감정과 의도와 행동과 인간의 목적까지 탐험으로 허락해 주는지를 자, reading fairy tale은 동화 자, 그래서 동화를 읽는 것은 reading fairy tale to children이에요.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것은 동명사가 주어가 됐죠. 스탄스 is 한풀은 해로운 이때까지 좋은 거 얘기하다 갑자기 해로운이 나왔어요. 이게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왜냐하면은 they는 fairy tale이에요. 아이들이 아니고 동화가 can give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동사원요. 아이들에게 first는 거짓 믿음을 거짓 믿음을 then supernatural은 초자연에 대한 그러니까 애들이 현실과 가짜를 구분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자, 그 다음 stories 이야기들은 extend 아까도 나왔던 것 같은데 확장시키는데 first hand는 직접적인 경험들을 자, of the world 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자, 그 다음 주어 한번 더 넣어볼게요. 주어는 아까 누구였냐면 stories가 주어였죠. 다만 이야기들이 주면서의 능동의 뜻 분사구조의 기억법 주의하시고요. 자, 이야기들이 주는데 자, access는 접근을 줘요. to 어디에? The more experience에 더 많은 경험들에 자, then 누구보다 any one person can have in their lifetime 자, 어떠한 한 명의 사람이 can 조동사 동사원형 가질 수 있는 것보다 자, 그들의 평생 동안 자, 그리고 so 뭐 삽입절로 and so 뭐 삽입절로 봐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자, 그 다음 extending 하면서 실제 저기서도 주어 한번 더 넣어볼게요. 자, 아까도 마찬가지로 누가 이야기들이 extending 확장 시키면서 그래서 분사구조의 능동 여기서도 법 똑같이 얘랑
실제로 이야기들이 하다 있는 행동이에요. 확장시키면서 perception은 인지들을 확장시키면서 of the world 세계. 우스. 자, 여튼 빨간색으로 해야 되나? 파란색으로 해버렸네요. 자, 그래서 내려가서 윗글의 소재를 정리하자면 이렇게 호모 심슨 씨도 I don't know but that would be hot. 지도 내용 모르면서 그냥 재밌을 것이라고 읽어주는 좋은 자세죠.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주자. 그래서 이러한 소재를 피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아이들의 경험과 지식 확장에 미치는 영향.